예, 반갑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긴장도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홍구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 참 오래된 말이지만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두분 대통령, 2009년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죽음을 얘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촛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10주기를 모시게 된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촛불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면 우리가 10주기 행사를 하는 것조차 죄송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앞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저한테는 과거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건데 뭐냐면은 20세기 100년 동안에 딱 3년입니다. 마지막 3년. 처음 10년은 나라가 망했고요. 36년 일제 지배받았고요. 해방돼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전쟁이 터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분단이 고착화됐고 겨우 이제 6월 항쟁을 거쳐서 조금 바꿔볼까 하다가 또다시 분열돼서 좌절하고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98년, 99년, 2000년 딱세 해. 그러니까 뭐4.19 때 1년 잠깐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봐야 20세기 100년 동안에 딱세해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100년 동안에 우리 이해찬 대표님 말씀이면 그 전에 조선시대 100년도 100년까지 더하면 200년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근현대사에서 100년 동안에 든 식민과 독재와 그 분단의 그 해독을 풀어나가기에는 10년도 대단히 짧은 시기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98년에 집권을 하셨는데 그리고 2002년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연이어서 집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할 만하니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렇게 20세기 100년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역사 자체가 너무나 이런 질곡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키울 기회가 많지 않았죠. 6월 항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6월 항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월 항쟁에서 우리가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권력을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그 10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을 다시 키워서 그러니까 했다라기보다는 민주 진영은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그걸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민주 진영이 집권할 수 있었던 거죠. 나라 망한 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DJP 연합이 됐습니다. DJP 연합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분들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대통령병 환자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JP하고 손을 잡냐, 뭐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볼때 JP하고 손안 잡았으면 정권 교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JP하고 손 잡았다고 정권 교체 되나요?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 갉아먹지 않았으면 이해찬이 큰표 차이로 여전히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아저저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의 비리에다가 이해찬 아들의 병역 비리. 웬만한 나라 같으면은 한 가지 요인만 갖고도 정권이 충분히 바뀔 만한 요인이 5개, 6개 합쳐져서 겨우 39만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업적이 정권 재창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요인들 없이 오히려 DJP 연합이 아니라 정몽준하고 단일화는 마지막 날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안 좋았었는데 자력으로 수구 세력에게 비치지 않고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5년 동안에 한국 민주주의가 큰 발을 내딛은 건데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좀 도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 같은 분이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민주주의 230년 하고 난 다음에 흑인이 비로소 대통령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빨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그 수구 세력에서는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조롱하고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라고 위험시했지만 이 조롱의 대상은 결코 아니었죠. 저쪽이 겁을 먹었죠. 겁을 먹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참 안타깝게도 그런 그 이 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수구 세력이 상상도 못했었던 겁니다. 2002년 초에 그 대선 앞두고 그 이제 주변에다가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해서 노무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었었습니다. 주변에 친척들 모임에서 그랬을 때 뭐 그런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도 심지어는 대통령을 지내시는 동안 그 대통령을 물러나신 뒤에도 아무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굴곡된 정치사 때문에 대통령 후보만 27년을 하셨어요. 26년을 하셨어요. 만 26년. 그러니까 그 김대중이란 분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적대 세력, 수구 세력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이 기뻐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착시 현상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권력을 내려놓고 4대 권력기관을 정권을 위해서나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저는 그 당시에 국정원 과거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조금 분위기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로 안 하셨어요. 진짜로 권력을 안 하셨는데 참 고귀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다면 수구 세력이나 관료 집단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를 대통령이 권력기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으면은 그런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시스템을 통해서 가동을 해야겠다고 시스템에 의존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관료들에게 포획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상당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에는 힘이 대단히 약했었다. 이제 그것이 그 수구의 반동을 이제 그 가져오게 되는 요인이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초죠. 그러니까 2월 25일 날 그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떠나면서 중간에 밀양에 내리셨죠. 밀양에 내려서 거기 이제 환영 나온 사람들한테 야 기분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15개월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었고 저는 두 번의 우리가 그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형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힘이 다시 밀고 내려온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등장이었고 그걸 다시 뒤엎은 게 촛불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제 만 2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면서 이제 호남 세력이 처음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농담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가 아니야. 이성계 축구 처음이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장을 한 건 이성계 축구 솔직히 처음입니다. 이성계 함경도 변방 세력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였지만 30년 동안 비주류 안에서는 확고한 주류였습니다. 운동 진영 내에서도 가령 이건데 그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는 운동권 안에서 주류였죠. 게다가 그 한국 사회적으로 볼 때 케이스 마크였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거 없는 정말 비주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이 이제 큰 의미를 갖는데 그 문제는 안타까운 점은 그 이 김대중 노무현으로 연속 10년을 집권을 했지만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DJP 연합이라는 게 지역주의를 극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용을 한 그 지역
민주주의 구도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역용을 한 측면이 있었고 김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게 정면으로 거기에 부딪히는 그 과정을 그 겪으셨고 그것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이 호남 출신을 후계로 뽑지 않고 호남이 영남을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호남 대중들의 선택이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선택을 존중했고 또 그런 호남 그 사람들이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판을 벌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에 절반 이상은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비토를 하거나 동교동계나 호남 그룹 안에서 뭐 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을 만들어 주셨고 그런 점에서 그 대단히 지역감 구도를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김대중도 노무현도 두 분 모두 지역주의를 그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안타까운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계시고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대북 송금 특검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민주 진영 내에서 이제 전에는 민주 진영을 대분했던 게 호남과 영남을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대표를 했었다면 김영삼 쪽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잔존하는 영남의 어떤 민주 세력을 대표하고 재건하면서 호남과 협력하면서 그 지역 구도를 그 타파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갖고 그것이 바로 오늘 그 큰 주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 있는 그 시민의 단합이라는 주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앙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4년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 그 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그 박지원 대표님의 활약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이 문재인 정권이 의회에서 민주당이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그 공감을 하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2020년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거기서 큰 대답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 DJP 저 대북송금 특검의 아픔도 겪으셨고 또 엊그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우리 큰아드님이신 김홍일 그 의원께서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그 참 그 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큰 뜻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돌파해내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계승 문제 그 이 부분은 우리 김옥희 교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열심히 싸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황망하고 같이 싸웠겠지만 뭐 솔직히 이제 친노 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상주가 되고 황망하기 때문에 못 싸웠고 그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중심을 잡고 싸운 게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뭐 오호 대장 중에 노장 황충이 나오지만 뭐 황충의 나이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좋게 그 황충보다 30년 가까이 더 잡수셨을 나이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3, 4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셨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나쁜 신문 보지 말고 나쁜 정당 투표하지 말고
글 쓸 수 있는 사람은 글을 쓰고 인터넷에다가도 댓글이라도 달고 하다못해 바람벼게 되고 욕이라도 하라고 바로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을 늘 강조하셨지만 한 발짝 더 나가셨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러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셨던 분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는 이 두 분을 그 계승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승할 때는 부의 유산, 그러니까 좋은 유산만이 아니라 두 분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그 유산, 두 분이 과제로 남겨주신 것, 즉 우리가 부모한테서 재산을 상속할 때 부채도 상속을 해야죠. 자산만 상속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채 상속하기 싫으면 자산도 상속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자산을 상속 계승하겠다면 부채도 상속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10주년의 자리가 그 두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그건 여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제가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 부의 예산. 저는 그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노동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데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6월 항쟁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바는 없지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영삼이가 노태우 편으로 그 들어간 게 꼭 자기가 대통령이 먼저 되고 싶어서만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그 이전에는 70년대 유신 반대 투쟁 시절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민주화 운동 진영 전체가 거기에 동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여공들이었으니까. 불쌍한 여공들이 저렇게 월급도 못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저렇게 탄압받고 있는 모습에 다 동정적이었는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들이 팔뚝을 노조를 결성하고 머리띠 두르고 팔뚝질을 해가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나섰거든요. 중산층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지는 다 아시겠지만 울산과 마산 창원입니다. 그 사이에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PK 그 지역이 보수화된 게 상당히 거기에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의 반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그 민중 진영, 민주화 운동 진영이 민중 진영이랑 뭐 크게 하나로 움직였었는데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시민 운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민주와 시민과 민중이 구분이 되고 노동과 시민이 구분이 되고 상호 소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상호 소외의 길을 걸은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아마 2003년도 김주희 한진중공업 김주희 그 위원장이 저 142일 동안 농성을 하다가 38m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이 전해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따뜻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셨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거의 위약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주익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LNG 선상 파업이라는 거 그 시절에 변호사를 해서 그 무죄를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김주익은 대한민국 굴지의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같이 싸웠을 때 그렇게 잘 나갔다가 둘이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분은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서 하늘나라로 갔고 또 한 분은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5년 뒤에 그 6년 뒤에 그런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결국은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엄청난 발전을 한 거 사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나마 그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노동계에서 오랜 현안이었던 쌍용 문제라든가 또 파인텍 문제라든가 또 엊그제는 그 콜텍 그 기타 회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풀려나가고 있는데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3대 위기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3대 위기에서 민주주의 위기 문제는 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촛불을 만들어냈죠. 촛불을 만들어내서 잘 나가고 그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문제 좀 더 우리가 발분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그때는 과거에는 거대한 군사 독재와의 싸움이 민주주의의 주된 투쟁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관료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민주주의 위기는 관료제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관계의 위기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전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임기 5년 동안에 한 번 막바지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동안에 세 번 정상회담을 하셨고 네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에 의해서 대단히 규정되고 있는 점, 그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죠. 서민 경제 위기 문제는 지금 솔직히 대책이 안 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국 민주주의가 얼만큼 계속 뻗어나가냐는 민주세력이 이 서민경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그 정권이 두 차례의 앞의 민주정권을 계승해서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서민경제 위기에 관한 한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큰 저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좀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문재인 정권이 그 두 정권의 어떤 뭐 실패라고까지 얘기한다면 가혹할지 모르지만 그 두 정권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길을 답습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홍익대학의 전성인 교수가 그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저 발표문에 썼습니다만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좀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쓰고 그 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총리 부총리와 정책실장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그 결국 관료 편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해도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그리고 그 70%의 지지율로 응원하던 그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하고 더구나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전환을 해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진정한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료제한테 포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한미 관계 부분은 구조적으로 세 분 다 극복하지 못하는 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반란에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가지 못해서 안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도 또 미국을 그 바로 가서 레이건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그 사진을 찍었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권력 행사를 사실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도 국왕이 즉위를 해도 중국의 책봉을 받지 못하면 권력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그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민주적으로 집권을 한 대통령들도 선거에 당선되면 늘 미국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안타까운 그 가운데 그런 구조들을 좀 바꿔낼 수 있었으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그 한미 관계에 관한 한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큰 실망을 그 한 시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과제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청산 문제, 적폐청산 하는데 저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차별성이 드러난 부분이 과거 청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셨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이유가 과거 청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적인 거, 사회경제적인 부분들 다 한나라당 하자는 거
그 들어주셨습니다. 한미관계 결국은 다 미국 하자는 대로 보수구 세력 하자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과거사 하나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퇴임 후에도 그 노무현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죽음은 아마 상처받은 유흥의 마지막 존엄사 더 이상 수구 세력의 개들에게 물어뜯길 수 없다는 마지막 존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으로 그 이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적폐청산의 상당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답은 김대중 노무현이 갖지 못한 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천만 촛불 대중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조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였다면 문재인 대통령 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관료제 극복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관료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촛불 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관료 집단이죠. 그리고 관료 집단들을 여기 민주정권 하에서 장관진의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관료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장차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의 그 주요 과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5년 단임제의 그 이 권력 구조는 관료들의 영원한 지배를 위한 그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헌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 해결되는 거 아니고 또 권력 구조만 바꾼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현재의 상태에서도 관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당과 의회가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지만 따지고 보십시오. 사법농단 이런 게 뭡니까? 사법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밖으로 챙기기 위해서 사법농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법 관료들과의 싸움이에요. 국방개혁은 국방관료와의 싸움이고요. 그 경제개혁은 모피아들과의 싸움이고 교육개혁은 교육관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총론의 구호만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강론 없어서 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하다가 결국은 관료들한테 포획되게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긴 게 노무현 대통령 책상머리에 올라가는 보고서가 관료들이 쓴 거고 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삼성으로부터 이제 정보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었던 민주시민들과 점점점 멀어졌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보니까 그래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발자재로 이 단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제 6학년 뭐 이거든요. 뭐 이렇게 5학년 끝자락이거나 우리 박 대표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그 위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재인 노무현을 우리 같은 사람이 맨날 계승하면 뭘 합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계승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젊어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는 매번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멋있고 심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심오한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김대중 하면 그 이름 석자에 노무현 하면 이름 석자에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많은 부분들이 공유가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 저희 세대한테 한 2승만쯤 되고요. 뭐 고정 황제까지는 안 돼도 2승만쯤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지금 20대들한테는 자기들이 유치원 다닐 때 대통령 됐던 분이에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세대들한테 김대중도 노무현도 해결하지 못한 유산 속에서 아이 뭐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힐조선 흑수저 속에서. 그 20대들에게 김대중 노무현이 개선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20대
것들의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50주기에 굉장히 영광된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사실 욕심이 나서 발표 준비를 많이 못하긴 했지만 나왔습니다만 이런 행사 자체가 지금 20대, 30대에게 노무현은 무엇인가, 김대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마당이 앞으로 그러니까 10주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재단 김대중 도서관에서 많은 행사들을 기획할 때 좀 더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웅 교수님 감사합니다.